카미 리타 셰르파는 며칠 전 기록적인 28번째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른 것에 기뻐하며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이 네팔 등반가는 카트만두로 돌아오는 길에 영웅의 환영을 받았지만 아내가 차를 따르는 동안 셋이 사는 아파트의 작고 깔끔한 것이 란나기자에서 삶의 기복을 조사하면서 그 모든 기쁨은 그를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팔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53세 그는 지난 주말 로이터 통신의 모국어인 네팔어와 약간 어눌한 영어로 말하면서 왜 여기에 머무나오?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가 필요합니다. 에베레스트 맨이라는 전설이 새겨진 야구 모자를 쓰고 얼굴이 바람과 눈으로 검게 글린 카미 리타는 자신의 업적을 분명히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산악 탐험 가이드로 번 돈이 그의 아이들이 결코 받지 못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네팔의 수도로 이동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24세의 그의 아들은 관광학을 공부하고 있고 22세의 그의 딸은 정보기술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탐에 머물면서 등산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가 12살쯤 되었을 때 그의 산촌마을에서 학교를 졸업한 카미 리타가 말했습니다. 산과 기네스 세계 기록 인증서가 그의 뒤에 있는 공개 행사장을 채우고 에베레스트산에 있는 카미 리타의 포스터가 벽을 장식하고 있지만 그는 가족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미 리타는 뉴질랜드인 레드먼드 힐러리 경과 함께 70년 전 에베레스트산의 첫 정상을 만들었던 셰르파인 텐진 노르게이와 같은 히말라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탐의 마을은 1953년 5월 29일 최초의 성공적인 등반 이후 산악인들의 메카가 된 지역인 술루쿰부에 있습니다. 중국의 티벳과 국경에 위치한 술루쿰부의 최고의 영광은 8849m 기구 명산이 피트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지만 또한 노체 851이여 있다. 말라 98, 사파리 미터, 조 6, 8, 기영 1 미터, 교충 강 7, 9, 5, 2미터, 납체 7, 8, 5, 5 미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름들은 최고의 산악인이라면 그의 시비에 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 집단인 셰르파는 항상 산악 탐험의 중추였습니다. 그들은 밧줄, 차다리, 짐을 운반하고 또한 요리를 하는데 한 번의 탐험 동안 경험에 따라 이 500 달러에서 이륙 500 달러 또는 그 이상의 것을 만듭니다. 하지만 카미 이타에 따르면 젊은 셰르파들은 그 삶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셰르파들은 등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직업을 찾아 해외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015년 아내 등반카드를 안내할 셰르파들이 더 적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이미 낮습니다. 많은 유명한 셰르파 가이드들은 주로 미국에 있는 서양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네팔을 떠났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텐진 노르게이 또한 이민을 갔지만 그가 등반 학교에서 일했던 이웃 인도까지입니다. 등산과 트레킹은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들을 네팔로 끌어들여 400억 달러의 경제에 4% 이상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등반 시즌 동안 통화로 580만 달러, 에베레스트 산에서만 5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등산회사 관계자들은 50만 명 이상의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3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이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계산합니다. 정부는 셰르파들의 복지를 위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카미 리타는 당국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임시기금, 퇴직수당 및 교육시설과 같은 복지 계획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말했습니다.
셰르파를 고용하는 탐험가들은 그들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지급액은 당 150만 네팔 루피 약 1일 3억여 달러에 불과합니다. 3명의 셰르파가 지난달 에베레스트의 위험한 쿵부 얼음 폭포를 건너며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500만 루피 약 380억여 달러로 증가되어야 합니다. 라고 카미에이타가 뺨의 타박상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2123일 83 네팔 루피